정부나 지자체 예산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복지의 종류와 혜택도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는데요. 문제는 내가 복지 대상이 되는지 또는 어디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내기가 복잡하다는 겁니다. 강남구가 복지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. 엄종규 기자입니다.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, 육아에 도움이 필요할 때, 고령으로 인한 치매 걱정 등 최근 복지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에 따라 민간과 관공서를 통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주체도 다양해졌습니다. 그렇다 보니 내가 복지 대상자인지 또 어디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찾기도 복잡해졌습니다.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어요.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됐어.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?의 첫 번째 위기 상황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코너에 누르시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가 쫙 밑으로 리스트업이 되고 있어요. 강남구가 개설한 스마트 복지관입니다. 일반적인 복지관이 아닌 복지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홈페이지입니다. 강남구는 물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, 민간의 복지 정보가 망라됐습니다. 쉬운 검색도 장점입니다. 생애 주기와 대상자, 관심 주제로 정보를 묶어 놓았고, 특히 구체적 상황 예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. 내가 원하는 정보가 한 곳에 있고 찾기 쉬워야 되고 그리고 내게 적합해야 되고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때가 내가 필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48가지 이상 상황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. 강남구는 복지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복지관의 목표라며 향후 기능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.